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명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누구나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컨텐츠에 따라서 촬영 방식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스튜디오를 따로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촬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집은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집의 공간을 스튜디오처럼 꾸미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가족하고 같이 지낸다면 방 하나를 따로 온전하게 스튜디오처럼 만들기도 어렵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공간이 넓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조명은 영상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죠. 게임 방송, 리뷰, 먹방, 토크 등등 그 어떤 방송이라도 조명은 영상을 더욱 보기 좋게 만듭니다. 일반 가정에 있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 비추기 때문에 뭘 촬영해도 인물이 안 이쁘게 나와요. 근데 조명을 따로 구비해서 세팅을 해놓고 찍으면은 당연히 인물을 굉장히 예쁘게 찍을 수 있지만 문제는 조명은 스탠드부터 소프트박스까지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구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가격도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명은 한 개만 놓고 쓰는 경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세 개, 네 개, 그 이상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스튜디오에서 그만큼 공간이 충분한 곳에서는 커다란 조명을 여러 곳에 세팅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공간을 활용하기 좋으면서 가격적으로도 합리적인 판넬형 LED 조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조명을 소개하는데요. 고독스의 ES30이라는 모델입니다. 고독스는 조명 전문 브랜드로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조명 브랜드예요. 일단 딱 보기에도 조명의 사이즈가 아담한 편이죠. 무게도 가볍습니다. 태블릿처럼 얇은데 사실 태블릿만큼 얇은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일반적인 조명에 비해서는 사용하기 간편한 크기예요. 전원 케이블도 다른 제품들은 벽돌 같은 어댑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스탠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우는 스탠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에 고정할 수 있는 데스크 마운트 세트라고 하는 이 제품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컴팩트하고 설치가 정말 쉽고 이대로 가지고 이동하기에도 편합니다. 제가 조명에 대해서 많이 아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명을 두 개 정도 세팅을 했을 때 키라이트와 필라이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양쪽에 놓고서 키라이트, 필라이트, 키라이트가 가장 중심이 되는 라이트고요. 필라이트는 키라이트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주는 그런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런 방식이 많이 쓰이는 방송이 게임 방송, 먹방, 라이브 방송 같은 뭐 토크할 때 크리에이터를 직접적으로 찍을 때 활용이 되는 방식이죠. 애초에 이 ES30 자체가 스트리밍을 겨냥한 조명이에요. 그래서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집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간을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추천할 만하다고 봅니다.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 모니터를 항상 보기 때문에 눈이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죠. 특히나 조명을 계속 봐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ES30 자체가 엣지 라이트라서 눈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 자체가 일체형은 아니기 때문에 조명만 따로 떼가지고 다른 삼각대에 장착을 해서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삼각대를 준비를 해서 너무 작은데? 자, 조명을 이렇게 뗐습니다. 한쪽을. 그래서 빛도 한쪽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삼각대를 활용해서 조명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위치에다 놓고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조명을 또 활용하는 방식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앞에서만 이렇게 쏘게 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 조명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DIY 혹은 그림 그리는 거 아니면 제품 리뷰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이 판넬 조명은 색온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색온도가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제품을 다른 분위기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ES30이 정말 좋은 게 간편한 것도 좋은 거지만 펠리스 무소음이라고 소음이 없어요. 다른 조명들은 이런 고주파음이나 소음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잔잔하게 촬영을 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제품을 리뷰할 때는 무소음인 점은 굉장히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후면 보면 사실 조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원 버튼은 이 버튼으로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고요. 빛의 세기는 이 다이얼 버튼으로 부드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 온도는 이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이얼과 버튼으로 조작하는 게 정말 좋기는 한데 고독스 라이트 앱이에요. 이걸로 다 조절할 수 있어요. 빛의 세기도 조절이 돼요. 리모컨이 필요 없어. 색 온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간편하죠. 리모컨도 따로 구매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추가 금액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앱만 사용하면 리모컨이 굳이 필요가 없이 그냥 간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이쪽을 조절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쪽도 자유롭게 내가 선택을 해서 빛의 분위기를 내가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빛의 세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 자, 지금까지 고독스의 ES30 키트 1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가장 좋은 점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사이즈가 작아서 부담이 없다는 점이 저는 큰 장점인 것 같고, 고독스 라이트 앱을 활용해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거는 혼자서 모니터링하면서 촬영을 할 때 굳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말 정말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사용해봤을 때 딱히 단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해봐야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빛이 세기가 아주 세진 않다는 거, 일반 가정에서 쓰기에는 충분한 빛의 세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단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조명은 다른 목적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활용을 한다, 그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독스의 ES30 키트는 가오포토에서 14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촬영을 시작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촬영 세팅을 하고 싶은 분들,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